오빠 군대 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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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뭐야? 에일리언. 에일리언? 외계인? 에일리언. 에일리언이야? 응. 뭔데? 어? 이수연 씨. 악뮤. 머리색 예쁘다. 그니까. 뭔가 사탕색 같아. 와 근데 악뮤랑 되게 다르다 노래가. 원래 기존 노래들이랑 되게 다르다 느낌이. 악뮤 노래인가? 이게 솔로로 나오신 거잖아. 아 솔로로? 혼자? 처음으로. 오. 어 이뻐. 누구야 진짜? 어? 어? 춤추시나 보다. 춤추나 보다. 댄스, 댄스야? 아 색감 너무 예쁘다. 원래 에너지가 충분한 분이어서 혼자 나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 귀엽다. 춤춘다. 원래 춤 잘 추셨잖아. 맞아 맞아 원래 춤 잘 추셨지. 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춤추는 거 처음 봐요. 어, 근데 잘 추신다. 옛날에 야. DDR 감성. 어 뭔지 알지. 어 잘 어울린다. 어 춤 잘 춘다. 그니까. 캐릭터가 뭔가 이 가수분이랑 완전히 잘 어울리는 아까 컨셉이 확실해서 어, 좋은 것 같아. 에일리언 얘기해도 되나? 어. 옛날 문방구 앞에 있던 오락실 게임기 화면에서 보는 거. 50원, 100원 50원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 되게 친숙하고 근데 엄청 고퀄리티. 오늘 생각보다 솔로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약간 비긴 어게인 나오시면서 노래의 선들이 있거든. 디즈니 OST 나 공주 풍. 어 그래가지고 솔로곡으로 나올 때도 약간 그런 음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댄스곡인 거야? 오 댄스곡 플러스 약간 뭐랄까 약간 힙합 느낌. 그래가지고 좀 어 뭐지? 약간 하고 더 봤던 것 같아. 근데 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일단 이런 매력을 보여주는 거에서 완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독성 있네 노래가. 귀여워. 주민등록증이 에일리언이야. 아 그래서 기절한 거구나. 내 출생이 비밀 난 외계인. 깨알 같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구두 신고 춤을 저렇게 잘 추니까. 아이돌 약간 능가했다. 근데 느낌이 확 달라졌어. 갑자기 뭔가 이질감 확 느껴지다가 뭔가 비밀 많은 여자가 됐어. 유남생? 아, 나 이 부분 좋아. 나 이게 라이드 좋아. 아, 이거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아, 이거 손이 너무 귀여워. 손 봐봐요, 많이. 야. 아, 뭔가 되게 꾸미기 시작한 동생 보는 느낌. 아, 그래도 아주 근데 그런 느낌도 들고. 아, 보는 사람 다 똑같을걸? 가짜 놈 나왔다. 아 근데 이거 듣고 나니까 약간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 자존감이 올라갔어?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지금도 좋고. 야 이렇게 귀여운 외계인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는 외계인은 에일리언과 프레데터에서 약간 입에서 뭐지 식충이 튀어나오는. 아 이게 어떻게 손이 바로 그래. 아 근데 뮤비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예쁘다. 진짜 이쁘다. 그 약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 근데 이게 가사가 즐겁기만 한 가사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 가사만 가서 보고 싶어. 아 이거 게임 끝나면 그거 프로듀서가 이찬혁 씨네. 언제였지? 이 K-POP 스타가 2012년도인가 그럴 거야. 이분이 잘하는 거를 쭉 본 것 같아 내가. 나는 이거 작사 작곡 하신 게 이찬혁 씨라는 걸 알고 있거든? 가사말을 평이한데 감동을 되게 많이 주는 분들이잖아. 근데 혼자 도전할 때도 그 감동의 선은 놓지 않는 것 같아. 솔로 나와도 오빠 손잡고 노래하는 느낌. 이런 느낌인 건가? 악뮤는 사랑 노래 이외의 주제가 진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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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번에도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약간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데. 어 맞아 영화 한 편. 계속 앞으로 노래를 그렇게 불러주시 오빠 군대 갔다 와!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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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 아 저기 어? 어 예. 네. 앉아주세요. 아 저 이거 봤어요 방금. 대박. 앉을까요? 너무 신기하다. 어떡해. Y픽처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이세은입니다. 와 솔로. 와 진짜 솔로. 와 저 축하드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박수 치지 말고 지금 같이, 머리가 하얘져. 아니 장신도 출연자야. 아니 계속 카메라 잡고 있던가. 어쩐지 대기실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아 그래서 대기실 가지 말라 그래. 그래 일단 뭔가 해야 되니까 컨셉이 에이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짧게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아 이 노래 자체는요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딸에게 엄마가 해주는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너는 되게 이제 강한 존재다. 야. 그걸 알고 나면 너는 이 세상을 정말 다 구원해낼 수 있을 만큼 오.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을 해주는. 아 그래서 그 엄마가 너가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가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수영하는 걸 데려왔다 그랬나? 네네.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그, 저 똑같은 드라마예요. 야, 저 아까 에일리언 입양했네. 아니 근데 형은 엄마도 그럼 외계인이야? 이랬잖아. 뮤비를 기획하실 때 왜 에일리언이라는 컨셉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치 오빠가 이제 또 방에 불렀어요. 항상 이제 신곡을 들려줄 때 방으로 오라 그러거든요. 이승 빨리 와봐. 나가 이제 왜 이러고 가가지고 딱 들었는데 제목이 딱 에일리언인 거예요. 이 제목만 처음에 에일리언이라는 걸 봤을 때는 네. 괘씸했어요. 되게 악뮤 곡은 막 거창하게 막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갑자기 제 솔로곡 에일리언 외계인? 내 솔로곡이라면서 왜 또 외계인이야? 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컨셉이 진짜 확실한 곡이니까 이걸 되게 독특한 컨셉으로 끌고 나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되게 그렇게 풀게 됐죠. 그럼 본인이 가끔 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다 하는 순간이 약간 있을 때가 있나요? 제가 노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관객들의 표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정이 되게 지금 내가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이분이 되게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정답! 아 맞아! 깜빡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방금 급전 거였어요. 네? 음원으로 들어도 그 음원 속에 내가 따로 맞아. 있는 것 같은. 그럼 그 에일리언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왜 배우들은 캐릭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가수들도 혹시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 전에 발라드를 부를 때 캐릭터를 많이 만드는 편이었고 에일리언 그 노래 자체가 그냥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다 자유로웠겠네요.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느낌? 이런 색깔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전 느꼈고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현 씨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냥 이게 딱 보였어요. 항상 누가 옆에 있었잖아요, 남성분께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스포트라이트 좀 분산됐잖아요. 약간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네, 아니 3분 넘게 다 저만 찍고 네. 어디 안 가요. 네. 카메라가 무조건 렌즈가 저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잘 찍어주고 계시죠? 지금 저희는 여기 편집점 두시고 그냥 목소리만 남겨주세요. 네, 그럼 준비된 밸런스 게임으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 자. 네. 아, 자. 그러면은 이 에일리언의 매력 포인트는 청량한 목소리 아니면 이 귀엽고 독특한 댄스. 궁금하다. 저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딱 손가락이 네 개가 딱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되게 잘하신다. 저는 이 곡에서 굳이 꼽자면 춤이. 아, 그러면 포인트 한 번만 알려주세요. 쉽습니다. 이렇게 V를 하고 머리에다 갖다 댄 다음에 좌우 돌려서 밑에. 아, 이거 잘해야 돼. 좌우 돌려서 밑에. 그렇죠. 오, 잘해요. 아, 다시 다시. 좌우 돌려서 밑에, 돌려서 밑에, 엘리언. 오, 너무 빨리 외우셨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어렵죠? 악동 뮤지션 데뷔곡 200% 대
이수연 첫 솔로곡 에일리언. 야 이거 와, 이제 어떻게 고르지? 나냐? 둘이냐? 사실 지금 에일리언 활동이라서 에일리언 할까 했지만 아무래도 저의 진짜 첫 앨범 첫 데뷔이기 때문에 200%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목소리에도 다 붙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바로 It must be a loving day 바로 이렇게 나와서 네 아무래도 200% 녹아버렸다. 녹아버렸다. 나 닫았다 이거. 노래와 댄스를 둘 다 갖고 계시니까 아이고. 노래, 댄스 하나, 둘, 셋. 당연히 전 노래. 아~ 노래는 거의 약간 고향처럼 이거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댄스는 이 음악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도전해봤던 거라. 근데 도전하신 거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원래 뜬금없는 구조도 이만큼 높은 거 치고 싶을 거. 앞으로도 이런 쪽을 계속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이전에 악뮤는 되게 내추럴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이런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번엔 정말 다 컨셉츄얼하니까 네, 되게 컨셉츄얼했고 막 네일도 이만한 거를 막 봤어요 맞아, 봤어요 맞아. 이렇게 사이로 보는 이렇게 하면 봤어요. 이만해서 막 핸드폰에 이렇게 봐야 되는 와 내가 이거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만큼 또 재미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전화? 아니면 와이프 채스를 보고 계신 전화 꼭 들어가나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나도 좀 힘 좀 받고 제가 생각할 때 자존감이라는 거는 절대 남이 채워줄 수 없는 거고 나 자신만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어떤 말을 듣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거에 대해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 자체는 정말 소중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수현 씨가 나와서 노래하거나 예능에 나오실 때 저 아티스트, 저 뮤지션 진짜 건강하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기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약간 태양에서 햇빛을 받는 것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저는 뭔가 오늘 너무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냥 방송보다는 편하게 수다 떤 느낌이어서 네.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진짜로 아 손에 땀 너무 많이 났는데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나오시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고 비긴 어게인도 다 보고 막 노래도 거의 맨날 듣는단 말이에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고 경준이랑 챌린지 올리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요거였나요? 요거? 이거 되시네요 그래도. 요거 어려운 건가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요거 아직도 계속 비대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팬분들 만날 일도 거의 없고 컴백을 했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막 말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두 분과 너무 즐겁게 얘기를 나눠서 뭔가 해소도 되는 것 같고 현실 리액션을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뿌듯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감사하게 질문해 주셔서 답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즐거웠습니다. 아... 와이프 차스 감사합니다. 와이프 차스 너무 감사하고 따로 뵙겠습니다. 네. 수현님 화이팅! 와이프 차스 화이팅! 슬레이트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이픽처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수연 솔로로 노래를 내게 되었는데요. 에일리언이라는 노래예요. 상당히 독특하고 키치하고 알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곡이거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이픽처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